요리하러 가볼까? 바싹이 켜주지. 안녕하세요, 참자리입니다. 드디어 아 기다리고 고기다리던 배틀패스의 마지막을 장식할 화염의 파이로를 리뷰해볼 시간이 왔습니다. 뚜둥. 스킨은 컨셉에 맞게 뽑힌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파이로의 고유 장비인 화염 방사기는 상점에서 이 에메랄드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초반부터 부담스러운 가격에 형성되어 있지만 죽더라도 계속 인벤토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게임을 진행하면서 큰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지금은 커스텀 매치이기 때문에 손쉽게 에메랄드를 가지러 다닐 수 있습니다. 핫! 화염 방사기 겟도다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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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딜이 들어가는 걸로 봐선 공격 성능이 뛰어나다 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을 붙이고 때리면 첫 한 방이 평소보다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가죽 세트에도, 철 세트에도, 다이아 세트에도, 마지막 에메랄드까지 마찬가지로 불을 붙이고 때리는 첫 타격이 평소 데미지보다 2배 정도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방어력이 올라감에 따라 들어가는 데미지는 줄겠지만 이 정도 성능이라면 확실히 파격적인데요. 그렇다면 검으로만 때려야 디버프가 적용될까 싶어서 몇 가지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화살은 안 먹히네요. 다른 직업 간의 연계는 어떨까요? 요새 키트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다 실험해볼 순 없으니까 고유 무기가 따로 있고 타격 판정이 가능한 직업군을 몇 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망치망치 제이드의 점프샷 연계 가능. 두 번째, 마법사의 오브는 불가능. 하지만 일렉트로 스트라이크는 오호 적용되네요. 세 번째, 혹시 해적의 대포는 과연? 실패. 폭발의 연쇄 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실험해봤는데 역시 사기적인 건 막아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븐의 까마귀는 어떨까요? 공격해 까마! 독과의 연계도 불가능하네요. 그래도 결론은 나왔습니다. 넉백 효과가 적용된 타격 판정은 파이로의 화염 방사기 디버프와 연계할 수 있다! 현재로선 검, 제이드 망치, 마법사의 스트라이크 스킬이 디버프와 연계되는 걸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추후에 어떤 사기 캐릭터와 조합을 맞출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와, 그러면 1대1 근접 전투는 무조건 잡고 들어가는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같은 에메랄드 세트인 상태에서 붙어볼게요. 자, 와라! 오팡! 어라? 우팡이, 체력 몇 남았어? 5 남았어. 팡! 반응 속도가 느렸던 탓일까? 한 번 더 해봐야겠습니다. 다시 와라! 우팡! 막치네요. 그럼 이번엔 화염 방사기 없이 그냥 부딪혀 보겠습니다. 한국인은 3세판! 다시 와라! 외나무 다리의 원수! 쥐쥐, 왜일까? 내가 아는 파이로는 이렇지 않은데. 의아해서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 화염방사기를 쓰고 한 대를 때릴 동안 두세 방을 먼저 맞고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스펙이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여기서 느꼈죠. 파이로는 겉만 화려하지 공격수가 아닌 어시스트 위주의 미드필더였구나 라고요. 즉, 확실히 킬을 낼 수 있는 공격수가 팀에 있어야 진가가 발휘되는 키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염방사기의 성장형 시스템을 보며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굳어졌습니다. 화염방사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방금처럼 불을 붙이고 상대방에게 킬을 따내면 엠버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아이템을 소진하여 화염방사기의 디버프 파워, 히트 데미지,
사거리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그레이드 단계는 4티어까지인데 세 가지 카테고리 중 딱 한 가지만 4티어로 올릴 수 있다는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4티어로 올릴 수 없는 것은 아쉽지만 각자 4티어만의 고유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 커스텀식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엿보였죠. 정리해드리자면 파워의 고유 효과는 넉백, 히트의 고유 효과는 40% 방어력 무시, 레인지, 사거리의 고유 효과는 양털, 나무, 슬라임 블럭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넉백 효과를 가지고 있는 파워 카테고리가 업그레이드 비용이 제일 비쌉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넉백이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보기엔 엄청 사기 같고 좋아 보이죠? 그러나 화염방사기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엠버라는 아이템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대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이아나 에메랄드처럼 베이스에 버려서 쟁여둘 수도 없고 업그레이드 특성상 적으면 두세 개, 많으면 여덟 개에서 열두 개 인벤토리에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접 전투가 위주인 파이로가 목숨을 지키며 연속적으로 이러한 이득을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기준 같은 팀을 스폰킬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연속 처치를 했을 경우 엠버를 얻을 수 없다는 시스템적 제약도 있습니다. 양악을 통한 엠버 수급을 막는 조치인 것 같은데 파이로 특성상 화염방사기를 쏘고 있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무방비하다는 리스크도 있어서 내가 주로 쓰는 키트를 버리고 환승할 정도로 좋은가에 대한 의문만 무수히 생겨날 때가 많았죠. 실제로 20시간 가까이 파이로만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파이로는 개쩌는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 즉 어시스트를 중심적으로 챙겨야 하는 키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화하고 팀워크가 맞아떨어지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알아서 살아남는 숙련도까지 겸비해야 하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우팡이, 루팡이와 함께 30대 30 모드에서 파이로 화염방사기 풀업하고 승리해보아라 챌린지입니다. 각자 선택한 키트는 이렇습니다. 우팡은 스트라이커 포지션의 바바리아, 루팡은 수비수 및 서포터 포지션의 멜로디, 그리고 저 참잘은 미드필더 포지션인 파이로입니다. 수많은 시도 끝에 성공한 이번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30대 30 모드는 다른 모드보다 철이 빠르게 생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러쉬가 가능합니다. 저의 첫 번째 미션은 철이 어느 정도 모이면 최대한 빨리 가죽 갑옷과 블럭을 사서 에메랄드 두 개를 안전하게 챙겨온 후 화염방사기를 구매해주면 되는 것이죠. 루팡과 우팡은 그 사이 베이스에서 철 세트를 맞춰주면 됩니다. 초반 에메랄드 파밍을 가는 길은 항상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기 쏟아져 나오는 적들을 보세요. 무수한 칼질을 피하며 에메랄드를 두 개나 먹고 무사히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 노련한 저의 눈썰미는 제대로 타이밍을 캐치했습니다. 저 두 녀석을 잡으면 에메랄드 가져오기 미션은 성공입니다. 이크! 클린의 적군요. 이제 에메랄드를 재빨리 챙겨보죠. 사신님! 살려주세요! 보셨나요? 완벽한 딜 계산. 이걸 사네? 이제 화염방사기와 철갑옷을 사주고 동료들과 함께 에메랄드 통제에 나서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하이라이트니 눈 크게 뜨고 시청 바랍니다. 작전 개시. 우선 라인부터 정리 들어갑니다. 와야! 컷! 엠버가 한 개 들어왔네요. 교전이 많아질 테니 포지션 잡기 편한 사거리부터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뒤진다! 오, 멜로디 나이스! 이번엔 히트 올려주고 다시 진입! 대규모 진영 싸움에선 라인을 잡기 위한 힘싸움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이나 4인 모드보다 파이로가 더 빛을 발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불만 붙여주면 아군들이 알아서 정리해줍니다. 싸움이야? 내가 빠질 순 없지! 이런 식으로 적진 앞까지 라인을 잡아주면 뒤에 있는 아군들의 다이아와 에메랄드 파밍이 편해지겠죠. 무엇보다 이 정도까지 밀어주면 적들이 열받아서 무지성 돌격을 해오기 때문에 파이로의 엠버 수급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파이로의 화염방사기는
굴럭 너머의 적에게까지 화염 데미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쌓아주고 싸우면 상당히 유리해져요. 와우, 개꿀딱지, 개딱지. 죽을 것 같다면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주는 센스를 발휘해줍시다. 자, 제군들! 들어가자! 파이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아군들은 죽음을 두려워 않는 무적의 전사들입니다. 돌격! 돌격하라! 난전이면 난전일수록 좋습니다. 파이로에게 이만큼 좋은 환경은 없거든요. 아이야. 역시 제가 있으니 소규모 한타는 대승이군요. 엠버가 들어오면 바로 업그레이드주고 띠링! 걸어다니는 엠버들이 머리를 쓰는군요. 사이드로 돌아가다니 어림없지. 멜로디가 있다면 1대1도 두렵지 않아요. 어느덧 우리 셋만 남아 라인을 지키고 있네요. 완벽한 조합이자 팀워크입니다. 멜로디는 안전하게 자리를 잡아 힐을 주고 바바리아는 활로도 견제하며 차근차근 검을 키워줍니다. 파이로는 살아남는 데 초점을 맞추며 디버프만 착실히 걸어주면 이런 자잘한 싸움 정도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는지 TNT까지 뿌리며 들어오는 적팀 친구들 동시에 모두 3티어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4티어로 올릴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갈림길이 생기죠. 8 엠버가 들어가는 히트나 레인지냐, 12 엠버나 들어가는 개사기 넉백의 파워냐,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무조건 12 엠버까지 붙고 파워로 갑니다. 붙고 파워로 가! 그렇게 다시 전투에 임하려던 순간 우리의 침대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정지 정지! 여기서 낙사라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라인을 밀어놨을 때 안전하게 베이스로 가서 재정비를 하고 와야겠어요. 마침 우팡의 검도 시뻘개졌으니 이쯤 됐으면 한번 쉬어줘야겠죠. 돌아와 보니 침대를 깨부순 빨간 머리 잔당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네요. 불태워 죽겠습니다. 마침 철공장도 3티어, 방어력 업글도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네요. 나는 적팀의 침대도 깨졌습니다. 양팀 모두 거의 동시에 깨진 셈인데요. 힘의 균형이 이토록 잘 맞다니 완전 꿀잼. 농부들도 일을 잘해주고 있으니 이번 경기 완벽합니다. 지금은 죽지 않고 방어만 하면서 스펙을 올려야 할 시간. 적팀도 마찬가지겠죠. 이제부터가 목숨 한 개로 진행되는 진정한 배틀 로얄인 셈이죠. 다이아 갑옷은 마쳤고 검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때릴 게 아니라서요. 그러니 생존에 필요한 풍선 풀메소 갑니다. 가자! 자, 드가자! 오케이. 화염방사기 풀업까지 엠버 단 두 개. 한 개 남았다. 나의 마지막이 되어줘! 이제 완전체 파이로가 되었습니다. 불개미 사냥을 나서볼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본인들이 막아놓은 블럭 탓에 모두 불타버리다니 슬픈 일입니다. 이 정도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상황. 저 친구가 마지막 남은 불개미군요. 미션 클리어. 파이로는 확실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조합과 팀워크 그리고 숙련도가 완성시키는 키트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오기 위해 20시간 가까이 삽질했거든요.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느낀 점은 배드워즈에서 좋은 키트, 나쁜 키트를 나누는 것보다 자신의 취향 또는 상황에 맞춰 키트를 본인에게 길들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키트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적어주세요.